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엔터테인먼트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는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 전체의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파워 인터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주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대표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하면 가상화폐로 보통 통칭이 되기도 하죠. 광풍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블록체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속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한류 문화와 관계된 연관이 있는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을 오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오늘 블록체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하나하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콘텐츠 딜의 안태웅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잘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우선 이 콘텐츠 딜이 어떤 회사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창작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올리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재거래를 통해 사고팔고 콘들은 음악, 웹툰, 드라마, 비디오 클립, 영화 등 다양한 엔터 콘텐츠들을 사고파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유통 플랫폼입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회사로 블록체인 기술과 콘텐츠 산업을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콘텐츠 제작 환경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대중에게는 더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창작자에게는 창작에 대한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합리한 저작권 분배 시스템과 중앙 집중형 유통 방식으로 그동안 저작권자들은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는데 이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한 것입니다. 창작자가 한정된 영상이나 화보, 음원을 만들어 올리면 고객의 정보와 거래 이력들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게 되고 콘텐츠 사용자들은 다운받아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환 거래를 통해 보상을 받고 창작자는 이를 통해 2차 보상을 받습니다. 창작된 콘텐츠는 퀄리티에 따라 판매 배분율이 결정되고 콘텐츠 교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창작자와 플랫폼, 콘들 생태계의 보안을 책임지는 데이터 보안 기여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보상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각종 소셜미디어는 많은 대중들이 콘텐츠를 스스로 창작하고 보급하고 유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에 비해 올바르게 저작권이 사용되거나 건전한 유통 문화가 형성되기에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번 달 베타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있는 콘딜, SM, YG, JYP 등 국내 다수 기획사가 속해 있는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과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K-POP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해 창작자의 보호와 투명한 보상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경제TV 이순영입니다. 이 리포트의 내용을 보니까 단순하게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뭐 그 저작자라 해야 되나요? 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또 소비자도 연결을 해주고 그 안에서 또 어떤 뭐 수익도 공유하고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싱가포르 회사인 콘텐츠 딜은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의미하는 콘딜을 운영하는 운영사입니다. 콘딜은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거래소를 의미하며 콘딜에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 제작 환경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대중에게는 보다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그리고 창작자에게는 창작에 대한 2차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이 블록체인이란 말 자체는 사실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요즘 뭐 금융도 나오고 있고요. 또 뭐 통신 쪽, 게임 쪽 여러 군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콘딜, 좀 짧게 얘기하면 콘딜하고 콘텐츠 딜. 콘딜에서는 엔터테인먼트를
여기다 갖다 녹였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를 녹이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의 가장 기본 핵심이 되는 기술입니다. 예. 금융뿐 아니라 물류, 제조, 유통까지 여러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라봤을 때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우리 삶에 가장 접근하기 편하고 쉽게 와닿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 보면은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각종 SNS들 막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그 여기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앞서 사실 살짝 얘기했지만은 저작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사고 팔고 할 때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그 터치를 해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작권 이슈가 큽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 이슈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투명성과 합리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게 저희의 사명이었고요. 그 사명 아래에서 컨텐츠 딜이라는 컨딜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성, 그렇죠? 네, 누구든지 맞습니다. 다 한다는 거. 그리고 수수료를 또 최대한 줄인다는 어떤 합리성 이런 부분들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저작권에 관한 그런 이슈를 저희들이 채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저작권 문제, 분배 문제 과연 현재 어떤지 우리 또 취재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좀 보고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 경찰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1964년에 설립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사나 작곡가 등으로부터 각종 음원 저작물 관련 권리를 신탁받아 저작료를 대신 징수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약 1,800억 원에 이르는 저작료를 징수해 배분하는 업무를 독점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이들이 보유한 한국 저작물은 51만 건. 2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작사가 작곡가와 음악 출판사들의 신탁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저협은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회원들에게 사용료를 분배하고 있는데 음원 저작료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돈이 지급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 같은 저작권 수익 배분 문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웹툰 시장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만화, 웹툰 작가 중 불공정 계약 조건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36.5%에 달했고 대부분의 업체는 작가에게 제대로 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콘텐츠가 막대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창작자들. 저작권료 분배에 대한 수익 논란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리포트를 봤는데요. 이거죠. 이 저작권료 분배,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이 콘딜이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러한 창작자들에게 어떻게 이 수익을 폐허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주느냐 그죠? 이런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또 투명성 다시 얘기하면은 이걸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도 여기 대해서 그래 나는 이걸 주고 충분히 이걸 획득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그런 어떤 투명성 요거 양쪽의 입장을 다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존 콘텐츠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과는 반대로 콘텐츠 제작자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네. 공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콘텐츠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복잡한 콘텐츠 유통 과정으로 콘텐츠 이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콘텐츠 구매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기존의 복잡한 유통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로서 교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콘텐츠 거래 과정에서 네.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플랫폼을 중단하거나 플랫폼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제3자의 통제나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거래를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 그쵸?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예, 예. 블록체인은 기반 자체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투명하게 기록하게 되고 그 기록을 누구나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정한 배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컨텐츠 거래 플랫폼에서의 이루어지는 모든 보상에 대해서 핵심 기능으로서 창작자와 구매자 사이에 투명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 네. 지금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뭐 어떻게 하면은 너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스마트 계약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스마트 계약이 기존에는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네. 지금 현재는 블록이라는 블록체인 안에서 네. 블록체인 안에서 계약에 대한 조건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블록체인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네.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자체에서 확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 안에서 네. 예를 들어 저희가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 볼게요. 네. 조금 은행 옛날에 은행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약간 이제 베이직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근데 은행이 있었잖아요. 은행이 있으면은 내가 돈을 너한테 송금을 했어. 아 죄송합니다. 대표님한테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송금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1,000원이 잡혔고 플러스 1,000원이 잡혔어요. 네. 그렇죠? 그걸 중간에서 은행이 그거를 이제 담보를 해주고 너 그 숫자를 콕콕 찍어주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중앙집권적인 은행이라는 그쵸. 것이 존재했던 것이고요. 예, 예. 이제는 1대1로, 그러니까 네. 다자 간에, 네. 상호 간에 내가 너한테 1,000원을 보낼게 네. 라는 거를 기록으로 블록체인에 써서 넣어놓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그 기록을 바탕으로 내가 확인한 이후에 1,000원이 들어온다라는 걸 확인한 이후에 이걸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록을 남겨 블록에 하나하나 쌓아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0원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확인이 가능하게 여기는 됩니다. 참여자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빙이 되는 거죠. 네, 들어갔고 나갔다는 것이. 기존에 아까 VCR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네. 음원이 스트리밍이 됐을 때 그 스트리밍 된 거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스트리밍이 몇 번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제대로 지불이 되어졌는지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블록체인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투명하게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뭐 은행은 탁 믿는데 블록체인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내 돈 이거 요즘 말 띵까먹는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손해보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같이 좀 드렸습니다. 블록체인 하에서는 예. 그 정부나 규제기관, 그리고 은행이라는 그 하나의 기관들도 네.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고 그 가치를 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나 교환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은 중앙집권적인 단체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 오히려 더 신뢰성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시간 많으면 우리 블록체인 이 생태계 가지고 제가 또 우리 대표님하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일단 우리가 이 회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궁금증이 들었어요. 뭐 음원 거래를 한다든지 뭐 어떤 컨텐츠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우리도 보면은 뭐 M사 여기 무슨 포인트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포인트로 구매를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구매할 수 있는 뭐 어떤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굳이 왜 블록체인을 해야 되는지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살짝 보여주시긴 했어요. 그래도 왜 해야 되는지를 탁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정리를 드리자면 기존의 포인트나 결제 시스템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콘딜 같은 콘텐츠 플랫폼을 블록체인화하는 것은 더 높은 거래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시간으로 콘텐츠 제작자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정산되어지고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고 네. 이러한 콘딜 플랫폼을 통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저작권과 데이터 보호에 보다 높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정산을 투명하게 하면 이 창작자들의 이 컨텐츠의 어떤 그런 그 밸류 가치가 그대로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들의 그런 어떤 권리가 보호가 될 것이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그 수익 배분에 이런 데서 투명성을 갖고, 그렇다면은 이 창작자들은 이렇게 눈에서 탁탁탁탁 쌓이는 게 보이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를 통해서 더 선순환을 저희는 만들어가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 플랫폼을 안내하고 소개할 때 예. 모두를 위한 플랫폼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플랫폼, 모두를 위한 플랫폼. 조금 다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모두를 예. 위한 플랫폼이란 콘텐츠 플랫폼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생태에 소속되는 모두가 예. 예를 들면 창작자. 창작자는 있고. 당연히 투명한 정산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글을 통해서 더 좋은 컨텐츠를 예. 제작할 수 있게끔 네. 동기부여가 되게 되는 거고요. 예. 청자, 뭐 음원을 듣던지 영상을 본다는 이런 구매자들은 구매 소비자들은 더 좋은 컨텐츠를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구매했던 컨텐츠를 재판매함으로 인해서 판매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더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향유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창작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자신들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창작물 컨텐츠, 그죠? 네. 이것을 업로드 올린다죠? 네. 올리고 또한 가치, 돈, 그죠? 이 가격. 요거는 또 어떻게 또 이게 또 측정이 되는 겁니까? 플랫폼인 컨딜에는 컨텐츠를 등록할 때 먼저 컨딜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는 콘딜 플랫폼과 네. 창작자가 함께 콘텐츠 공급에 대한 계약을 먼저 맺게 되고요. 계약하고? 네, 이를 예. 통해서 공급을 계약을 맺고 저희 콘딜 플랫폼에서 투자를 선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받게 돼서 그 공급받은 컨텐츠의 가격을 책정할 때는 창작자와 콘딜 플랫폼이 상호 간 협의를 진행한 이후에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것 같아요. 이제 콘딜 얘기해 봅시다. 콘딜. 콘딜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딜. DEAL. 그죠? 딜. 이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콘딜이 이제 이 자체 발행한 이 그 토큰이죠. 네, 맞습니다. 이 딜. 요거는 이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이걸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딜의 활용 가치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딜 보유자에게는 콘딜에서 제공하는 독점 콘텐츠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용자 간 콘텐츠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 수수료에 대해 딜 보유자에 한해 플랫폼 보안에 기여한 대가로 보상이 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분배, 쉐어, 분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요. 지금 다른 서비스들하고 좀 차이점이라는 게 참여자들에게 방금 보상 체계, 그죠? 보상이 네. 주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거 조금 설명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좀 하나 또 궁금한 게 이 토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죠? 이걸 또 어떤 또 우리가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이것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딜코인은 전체 플랫폼에 있는 암호화와 보안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씩 나눠지고 있는 암호 보안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안에 기여한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보안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보상에 대한 수익 쉐어율은 조금씩 더 높아지는 형태를 띱니다. 네. 콘딜 프로젝트의 목표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의 제작 환경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대중에게는 더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그리고 창작자에게는 창작에 대한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라고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미티드 콘텐츠가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유망한 아티스트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콘텐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콘텐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김덕주의 파워 인터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콘텐츠 딜의 안태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기술력, 이런 것도 좋지만은, 과연 이제 그 회사를 꾸려가고 있는 우리 식구들,
식구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이게 잘 돼야 회사도 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들 이 기업 현장 다녀왔습니다. 화면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쪽이 회사 네. 내부 좀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좋으셨습니까?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저희 투자사와 저희 컨텐츠 직원들이 같이 쉐어하는 카페테리아입니다. 되게 커피숍 같이 네. 되게 멋진 네. 것 같아요. 네.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저마다 열심히 일하는 콘딜과 협력사 직원들.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길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글로벌한 기업은 뭔가 다른데요. 네, 회사 모습을 좀 잠시 봤습니다. 몇 명 정도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한 6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한국에서는 한 20명 정도가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콘딜 자체는 컨텐츠 플랫폼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력보다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팀과의 파트너십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코닉 사운즈를 비롯해 코미카 엔터테인먼트, 선제 소프트, 호화 소프트 등과 얼라이언스 형태의 팀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과 K-스타 페이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콘딜과 K-스타 뮤직이죠. 최근 MOU를 맺었다는 그런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K-스타 그룹은 이 엔터테인먼트 이쪽에서는 꽤 알려진 그룹이에요. 뭐 어디 큰 행사들도 상당히 많이 했고 저도 막 들어본 기억들이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콘딜은 콘텐츠의 원활한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받아야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K-스타 그룹과 협업을 진행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K-스타 그룹 K-스타 뮤직이나 K-스타 엔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업력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를 통해서 콘텐츠의 소싱과 K-스타 그룹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MOU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K-스타 그룹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게임의 공식 서플라이어로 네. 폐막식 공연을 담당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드림 콘서트,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 등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 네. 그죠? 국내 예. 대형 콘서트를 계속해서 예.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A급 스타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쪽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네, 기존에 네. 저희가 K-팝 스타들에 좀 국한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글로벌 아티스트라고 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희 콘딜에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이 지금 진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저희 홈페이지 상에 해외 아티스트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뭐 누구나 보면 아실 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확히 이제 사인을 좀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향후 이제 그러한 분들이 이제 힘을 더 많이 보태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회사는 바로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그죠? 이 사람을 통한 컨텐츠 생산. 자, 이게 가장 많이 모일수록 이 콘딜의 미래는 화창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K-스타 뮤직이나 K-스타 엔터와 함께 협업하면서 네. 양질의 콘텐츠의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업력을 쌓아온 전문 인력들이 인프라를 가지고 국내 콘서트 행사를 담당해왔고 이러한 K-스타 그룹의 역할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아티스트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기획사 위주의 운영이 아니라 유명 프로듀서 그리고 프로모터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K-스타 그룹 내에 내재화된 아이코닉 사운즈는 작곡과 프로듀서를 통칭하는 인프라를 통해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글로벌 아티스트의 콘텐츠 공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콘딜, 우리가 언제 만나볼 수 있습니까? 콘딜은 12월 달에 저희가 네. 베타 서비스로 오픈하게 되고요. 네. 이 베타 서비스로 오픈하게 되면 음원을 거래하고 음원을
듣는 서비스를 같이 오픈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웹툰 서비스도 함께 오픈이 예정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공식 오픈은 1월 달이 되면은 정확하게 모든 서비스를 오픈한 형태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되게 많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한류, 그것도 여러 가지 한국이 갖고 있는 컨텐츠들을 녹이는 그러한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 플랫폼, 그렇죠?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콘텐츠들의 안태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워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